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아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었지만 주변의 도움 때문인지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저희에게 감동을 줬던 친구인데요.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지난해 11월 한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연희. 연희는 열악한 야외 뜬장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 마리의 강아지 중 유독 연희만 혼자 짧은 목줄에 묶여 있었고 다리도 잘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구조 당시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학대를 의심했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알아보기 위해 인근 주민을 만난 제작진. 걔는 개장사 오면은 팔고 나는 안 팔고. 그럼 개구 이리 와니까 개장사한테 팔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그 집에 있으면서 짬바 같은 거 어디다가 개 먹여서 이제 예를면서 잡아먹고 팔아먹고 그랬어. 개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고 불법 운영해온 사실이 발견된 만큼 연희의 다리는 어떻게 잘린 건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예, 여보세요? 아, 전화하셨다. 네, 동물보호단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애들 중에 다리 한 짝이 없는 애는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갖다가 처음부터 그게 그렇게가 잘라져서 나왔어요. 아직 갖다 자라지 않아서 개장사가 안 가져가더라고요. 개장수한테는 얼마의 돈을 주고 팠어요? 개장수 그냥 뭐야 3만 원씩 갖다가 그냥 쳐서 줬는데요. 뭐 그냥 갖다가 이 사료값도 안 나오지 뭐예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영문도 모른 채 다리를 잃은 후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연희. 그런 녀석이 안쓰럽기만 한데요. 연희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임시 보호에 선뜻 나서준 보호자님. 임시 보호 처음에 원날은 이 연희가 정말로 고개도 들 수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보고 하지만은 처음에 왔을 때는 구석진곳만 찾았어요. 몸은 안전한 임시보호처에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건지 배변조차 편의하지 못하고 숨기 바쁜 연희. 연희 어제부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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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야 괜찮아. 연희야 끄집어내올 수가 없더라고. 내가 죽기 살기로 지금 안 나오려고. 괜찮아. 저기서 나오면 연구고 하는 줄 알고. 아유, 연희야. 아유, 잡는 거 봐, 이걸로. 한 발밖에 없는 걸로 이걸 꼭 잡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아이가 절단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아니면 그리고 철장 같은 데 얘들이 맨날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기억들. 네, 안 좋은 기억들. 약 1년이 지난 현재. 연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연희를 만나러 간 곳은 어느 반려견 운동장. 집에선 꼼짝도 않았던 녀석이 용기 내 한 발짝 발을 내딛는데요. 친구 강아지와 즐겁게 뛰어노는 것은 물론 임시 보호자님 앞에서도 몰라보게 달라진 녀석. 이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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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뛰어 뛰어 이리 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대체 그동안 연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솔루션을 하고 나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에 대한 것도 일단 저한테만큼은 마음을 많이 열었어요. 어머니 그 올 초에 방송 나가고 연희 네. 입양 문의 좀 들어왔어요? 글쎄요. 우리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입양 문의가 없었어요. 단 한 통도요? 네, 단 한 번도 입양 문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해요.
강아지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런 즐거움이 있을 때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아이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이후 연희의 입양자를 애타게 찾았지만 앞서 나온 마루와 달리 연희는 단 한 통의 입양 문의도 없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귀여운 복장을 하고 왔죠? 너무 귀여우신데요. 오늘 산타 컨셉인데? 네 맞아요. 아주 완전히 산타클로스네요. 네. 오늘 설산타가 연희를 만나러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사실 안타까운 게 연희가 지금 입양 신청이 없어요.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네, 사실 연희를 데려가려면 엄청나게 큰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건 네. 맞는데 사실 또 연희한테 봤을 때는 주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딱 자신만의 가족이 필요해서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을 때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야지만 네. 이 뭔가를 해도 그래 이건 우리 보호자가 해준 거니까 하고 조금씩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선은 좀 이르지만 이른 선물이기는 해요. 선물을 우선 준비는 했는데 아유. 왜 이걸 준비했냐면 네네. 아직은 우리가 산책을 막 나갈 때는 아니지만 특히 연희 같은 아이들이 산책 처음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탈출. 줄 다 끊어내고 그래서 보통 우리 아시다시피 구조한 아이들이나 아이들 산책할 때 막 이중으로 그렇죠. 줄을 달잖아요. 네,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안전하게 이중으로 할 수 있어서 네.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연희야, 뛰어봐. 옳지. 그냥 가만히 내비둘게요. 예. 어딘가엔 연희의 산책줄을 잡아줄 보호자님이 계시겠죠? 삼총사네요, 삼총사. 우선은 저희 한번 어려운 일인 거 알지만 마당이 있고 맞아요. 착한 강아지 아니면 다른 강아지와 함께 입양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분이 네. 계시면 좋겠어요. 저희 희망을 잃지 말고 네. 네,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연희에게 정말 가족이 생겨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 나타낼 수 있게 계속 한번 도와줘 볼게요. 제가 오늘 산타 복장 입고 왔는데 진짜 산타가 돼줘야 돼요. 너무 멋집니다. 네. 달이 이른 게 연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선물은 영원히 함께할 가족 아닐까요?